세 번째 리모델링 사연은요, 넓은 농장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리모델링 시급하다고 의뢰를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읽어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가족이고, 부모님, 오빠네 부부가족, 여동생, 그 총 7명이고요. 오빠 부부네 가족은 곧 독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 넓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인 동선의 농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힐링 정원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작은 연못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오빠네 부부가 분가를 하면서 남는 방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서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은 전체적으로는 코티지팩의 그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동생 방만은 모던한 인테리어를 원하신대요. 그 이유가 여동생분이 조카랑 같이 방을 써서 그동안 불만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티지한 느낌을 유지하는데, 여동생 방만큼은 신경을 써서 모던한 느낌의 최신 인테리어로 바꾸고 싶다고 하십니다. 리모델링 범위는 집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가구 배치 위주로 하되, 농장이나 정원 같은 야외는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해도 된다고 하시고요. 예산은 80만 시몰레온이나 돼요. 이게 다 농장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하십니다. 보유 중인 팩을 보니까 비슷한 분위기에 아일랜드 라이프, 코티지 라이프, 빨래하는 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정반대의 분위기인 드림하우스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계시네요. 원하는 부지는 현재 거주 중인 햄포드온 베이글리의 오래된 방앗간 거리 2번지입니다. 짠! 자, 비포 상태의 집을 불러왔습니다. 딱 봐도 부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여기가 50 곱하기 40, 엄청 큰 사이즈의 부지인데, 이 집 뒤편에 있는 농장도 너무 커서 어떻게 꾸미실지 너무 힘드셨대요. 한번 구석구석 구경을 좀 해볼까요? 그래도 밭 주위를 이렇게 초록색 울타리로 감싸주니까 전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줄지어서 세워놨다고 하시네요. 약간 다양한 컬렉션을 모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구리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거대 작물들처럼 보이는 걸 놓으셨어요. 한쪽에는 토끼집이랑 새집도 놓으셨는데, 여기 이름을 바꿔주셨나봐요. 일찍 일어나는 새 집인가봐. 여기는 래비톨이네요. 되게 귀엽다. 의뢰서에 보니까 토끼집이랑 새집을 정원이나 연못 근처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농장이 정말 정말 큽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 건지, 이 정도 규모면 하루 종일 농사만 짓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들 것 같은데, 80만 시몰레온을 어떻게 버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뒤편에는 축사가 있는데, 닭장이랑 이제 큰 축사.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라마 표지판이 있네요. 여기는 라마 집인가 봐. 바깥에 보니까 어떻게 꾸며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용도별로 구역의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울타리도 쳐져 있고, 덤불로 쭉 둘러져 있고, 심들이 지나다니는 길 표시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심들이 생활하는 집을 보면 부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외관의 형태는 좀 단순하지만 꽤 디테일하게 많이 꾸며져 있어가지고 뭔가 허전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집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가 정말 생활감이 가득한, 가구들도 꽉 차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현재는 7명이 사는데, 오빠 부부랑 조카 둘이 나가게 되면 부모님이랑 여동생 그렇게 3명이서 살 집인데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7명이 살기에는 진짜 좁았겠다. 보면 거실도 따뜻한...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정원대회 1등상, 특대형 작물대회 1등상, 우유대회 2등상, 닭대회 2등상, 오, 달걀대회 3등상, 정원대회 참가상까지. 아니, 진짜 코티지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고 있던 가족들인데요? 와, 여기 신발도 되게 많아. 신발도 되게 많고, 이거는 술라니의 심장? 술라니의 손가락. 이거는 술라니에서 뭔가 기념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죠? 아니, 근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주셨다. 되게 플레이를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작물들 수확했을 때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구나. 딱 이렇게 식탁 가운데는 양념통도 있고요. 뭐 되게 이 집을 구경하니까 시골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아, 여기가 여동생 방이에요. 왜냐면은 여동생이 조카랑 같이 방을 써서 책상도 못 쓴다,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다고 했거든요? 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보면은 다 조카 관련된 가구가 이렇게 있어. 진짜 이 방에선 잠만 자나 봐. 그리고 양쪽에 어른들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세탁기. 오, 진짜 가정집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인테리어를 진짜 플레이를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꾸며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실 쪽에 창문이 좀 예쁘게 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념 장식들은 새로 만들 서재로 옮겨서 거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밭과 축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이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형틀로 영역들을 계단처럼 좀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건 최대로 다 활용을 할 거니까 구역들 정리하는 걸 시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대형 농가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사실 의뢰해준 룸메님은 텃밭이나 정원 쪽을 많이 손봐주시길 원하셨는데 좀 잘해드리려다 보니까 주거 공간이나 구조에도 꽤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더 현실감 있는 동선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어를 시작할 건데 오늘은 야외 공간부터 둘러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공간은 집 앞에 작은 정원입니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따로 큰 정원을 만들지 않고 집 앞 데크 사이 집을 올라가는 언덕에 직접 가꿀 수 있을 만한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군데군데 금어초라던가 백합 같은 진짜 작물들도 심어놨어요. 아래쪽 데크에 앉으면 키가 큰 해바라기랑 라벤더를 볼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 새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근데 그 덕분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연못이고요. 아, 그리고 이쪽에 토끼집을 배치했는데 벌써 토끼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 깜찍한 토끼집 뒤편으로는 큰 축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잡초도 많이 자라있고 아무래도 동물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일 자연스럽게 시골스럽게 꾸며진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있던 닭장 하나, 큰 축사 하나만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물레방아를 장식으로 붙여줬는데 설정을 건드리느라고 이 영상에는 초록색 물줄기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를 받으시면 아마 제대로 맑은 물이 나오실 거예요. 이 축사랑 텃밭 사이에는 작은 샛길이 있어요. 이 언덕을 그냥 두기는 조금 아쉬워서 비밀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작업 공간이랑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는 비치타월을 깔아줬어요. 자, 이제 메인 구역인 텃밭을 볼게요. 이렇게 집에서부터 이어지는 데크를 활용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작물들을 구분해서 기를 수 있도록 4등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끼 낀 바위나 덤불들, 나무들로 그늘도 많이 만들어줘서 땡볕에서 농사하는 느낌이 안 나도록 시원하게 꾸며봤습니다. 여기는 좀 잘 기른 대형 작물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는 자랑존. 정원이랑 축사 그리고 텃밭까지 외부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집을 좀 구경해 볼게요. 집은 원래는 1층 집이었는데 사실 외관이나 지붕의 모양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2층을 올려버렸어요. 비포 상태에서 꾸며주셨던 느낌을 많이 살려봤는데 차분한 시골집처럼 보이죠? 굴뚝도 달아주니까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거실은 원래 가구 배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넓어졌어요. 왜냐면 거실이랑 주방이랑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쾌적해 보이죠? 꺾인 계단이 생기면서 이 앞으로 가구들이나 장식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신발을 둘 수 있도록 작게 한국식으로 현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쪽이 넓어진 주방. 원래도 집 전체가 아기자기하고 생활감 있게 예쁘게 꾸며주셨었는데 가족들이 살기에 좀 좁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창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걸 리모델링에서는 꼭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방 문이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화장실부터 들여다볼게요. 여기는 사실 제가 건드린 게 거의 없어요. 원래도 깔끔해가지고 이런 세탁기나 뭐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대신에 구석에 없던 문이 생겼는데요. 이 새로운 공간은 바로 빨래하는 테라스 공간.
탁 트인 뒷베란다에서 손빨래도 하고, 뭐 빨래를 널기도 하고, 또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까지 놔줬는데요. 이런 숨은 공간이 주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문 앞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은 부모님 방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새로 뭔가를 해드린 건 없고, 방의 위치랑 가구 배치만 좀 바꿔주고, 기존에 있었던 작은 소품들까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책상들도 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건너편에 있는 방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채광이 반겨주는 새 공간인 서재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 한쪽에는 차 마시는 카운터들도 있고, 마을 품평회에서 받은 리본들도 벽에 전시를 해줬어요. 이러니까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선반에 다양한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서재에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텃밭에서 휴식하기 좋도록 의자들도 있고, 서재 안에서 차한잔 내려서 이 그늘 아래에서 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여기는 여동생 방으로 가기 전에 있는 거실이에요. 여동생 방이 모던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공간은 조금은 묘하게 코티지스러운 느낌도 있고 현대적인 느낌도 조금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여동생 방은 방문 대신에 커튼으로 좀 가려봤어요. 요청 사항 중에 여동생 방만큼은 모던하고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드림하우스에 있는 그런 모던한 느낌은 조금 뻔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 또 미드센추리 모던 감성이 꽤 유행하고 있으니까 독특한 색감과 우드톤의 가구들로 여동생 방을 꾸며봤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꾸미심이라 그래서 디자인 보드들이나 잡지, 컬러칩 같은 소품들도 놔줬어요. 마지막으로 저 안쪽 방은 화장실인데 여기는 깔끔하게만 꾸며줬습니다. 채광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죠? 50 곱하기 40의 큰 부지에 대형 농가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는 밤 풍경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반딧불이를 진짜 많이 뿌려놔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사연은 큰 부지를 어떻게 꾸미고 물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어렵다고 의뢰를 주셔가지고 걸어다니는 동선도 재밌고 현실적인 농가 느낌이 많이 나도록 지형을 꾸미는데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아일랜드 라이프, 코티지 라이프, 빨래하는 날, 드림하우스 4개의 팩으로만 만들어진 부지라서 많은 분들이 농장 플레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팁도 의뢰하신 룸메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서 스크린샷과 함께 마치겠습니다.